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내일 시작됩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은 이번 수시에서 역대 최대 인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구 경북권 대학들은 수시 모집으로 85%를 선발합니다. 지역 22개 대학 수시 모집 인원은 2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로 모집 인원의 40%를 선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대부분이 비슷한데 학생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전형별로 보면 내신과 수능 최저만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5.2%로 서울권 대학의 2배 이상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19.7%, 실기 전형 8.6%, 논술 전형 1.4%입니다. 지역대 수시 모집의 절반 이상이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 없이 우선 선발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중 비교 우위를 판단한 뒤 정시와 수시 가운데 집중할 전형을 선택하고 대학별 입시 요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내신이 우수하다면 교과 전형을, 그리고 반면 내신이 좀 약하지만 비교과가 우수하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내신과 비교과 부분이 약하지만 모의고사에 강점이 있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 논술 전형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변수는 역대 최대로 몰린 졸업생들입니다. 수능 전체 응시자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더한 비율이 역대 최대인 31%로 지난해보다 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우수한 만큼 성적 하향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재학생보다 학업 역량이 우수한 졸업생이 6월, 9월 모의평가보다도 배 이상 응시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성적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수시 모집 지원 횟수는 올해도 6번으로 원서 접수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대학별 입시 요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